오늘 오후 경북 포항 제철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수리를 위해 가동을 멈췄던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은 건데 점심시간이라 근무자가 없었고 불길도 2시간 만에 잡혀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형석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와, 불 봐라. 멀리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도 연기 기둥에 놀라 일손을 멈춥니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스틸 열 처리와 세척 공정이 진행되는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은 건 오늘 낮 12시 반쯤. 해당 공장에선 수리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화재 당시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장 내부에 설계 불이 붙어났었거든요. 사람이 잠깐 자주 비운 사이에 불이. 소방 차량 30여 대와 대원 155명이 투입돼 2시간 만인 오후 2시 반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공장 내부 설비가 불에 타긴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포스코 측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생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